이어서 오전장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하나대투증권 회미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업종별로 보자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현대차도 2.43%의 오름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예, 현대차. 오전 개장 초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3%까지 올랐다. 현재 2.4% 오른 23만 1,50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주요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강세 소식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기아차와 더불어 현재 현대자동차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그동안 23만 원대 언저리에 매물 부담을 다소 좀 의식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이격도 지난 11월 후반서부터 다소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23만 5천 원 선에서의 매물 저항이 좀 의식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더 기대하기는 다소 좀 소진된 흐름이다.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선 체크에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2만 7천 원 정도 수준의 가격 지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중기적인 추세 상승을 기대하고 홀딩은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매수 가담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STX 조선 해양입니다. 자, 이라크 등 해외 발전 플랜트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반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 남짓 오른 7,04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반등 탄력은 그다지 강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 관련주들에 대한 낙폭과대 인식이 형성되어져 기관들을 비롯해서 현재 매수세가 좀 점증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중장기적인 추세적 상승을 당장 전환시킬 만한 그러한 현재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 탈출 정도의 흐름으로 좀 보되 향후 6,800원의 가격 지지 여부를 보면서 지금 현재 보유 전략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일단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거래량이나 그리고 가격상으로 볼때좀더 이보다는 오늘 흐름보다는 좀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즉 7,25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이 시간 정도쯤이면 적어도 50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가 형성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 나와야만이 적어도 향후 9,000원에 근접한 향후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네오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 그동안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특히 네오위즈 게임즈 인터넷까지 해서 네오위즈 3사가 그동안 2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 악재와 그리고 중국에서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매김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서비스가 계약 만기로 소송권으로 인해서 다소 연장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악재가 다시 겹치면서 주가 하락폭이 지난 목요일까지 컸는데 일단 크로스파이어 중국 서비스 연장 소식이 금요일 날 재개되면서 주가가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연이틀 상한가 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공백에 대한 내년도 매출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불식이 되었다라는 호재가 현재 지금의 기술적 반등을 연출시키는 흐름인데 향후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매물벽, 중기 매물벽이 형성된 1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제한적이나마 상승이 기대가 되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도 수준까지 네오위즈 게임즈도 그렇고요. 인터넷도 그렇고 현 주가 수준 대비해서 적어도 15%에서 20%에 가까운 기술적 반등 여력은 좀더 남아있다. 그 정도 차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전자, 자동차 등 경기 민감주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좀 선전을 했던 음식료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나나맛 우유, 이 매출 부진 소식으로 빙글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방어적 측면에 놓인 종목들이 오늘 조정폭이 좀 큽니다. 대상 오리온 등을 비롯해서 오늘 또 빙그레도 역시 또 그러한 측면에서 조정을 받는 데다가 주요 매출 상품이었던 바나나 우유의 매출 수익 기록이 다소 감소했다라는 놓쳤다라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약세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로 감안해서 본다면 그리고 또 계절적인 흐름으로 또볼때 현재 빙그레의 어떤 중기적인 추세적 상승은 좀더 계속 이어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10만 9천 원 정도 수준 일단 추가적인 조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만 한 3천 원 정도 수준이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만약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단 물량 축소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일단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재차 밀리면서 10만 원대 초반 전후까지 밀리는 흐름이라면 차라리 그냥 홀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후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거나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물량 축소를 차라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멜파스입니다. 전일 대비 현재 1.6% 하락한 2만 7천 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초반에 비해서는 지지선을 다시 지지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장 기대감은 아주 좋습니다만은 수급상으로 최근 코스닥 주요 종목들에 대한 기관의 매물 출회가 이제 멜파스로까지 다소 좀 부정적인 주가 흐름을 연출케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지난 금요일에 이어져 2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이 이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장중 2만 7천 원 선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2만 6천 원대로 회귀하면서 내려간 흐름으로 끝난다라면 2만 5천 원대까지도 하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어떤 다소 위험스러운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기조대로 2만 7천 원대가 종가상으로 계속 지지가 되면서 오늘 장을 마감한다라면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등락 2만 8천 원과 2만 7천 원 정도 수준 사이에서 일단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기관들의 매물이 다소 진정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다져주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2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의 지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회밀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